일본 어딘가에 발생한 특이점.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한 일일까? 아니면 여름 특유의 트러블일까?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 채 레이시프트 한 곳은 호수가 있는 산속이었다. 그렇다. 여름 이벤트는 꼭 바다에서만 열리지 않는다. 도시의 혼잡함을 잊고 바비큐에 보트에 낚시. 산이라는 만능 레저 시설을 만끽하는 서번트 서머 캠프를 개최합니다. 다만 밤에는 부디 주의하시길. 괴담의 담력시험 혹은 몽환적인 기묘한 사건들 또한 여름을 대표하는 것들 중 하나이니까요.